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르드개, 두려움 없는 믿음. 모르드개는 그 이름이 웨레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화성의 숭배자, Worshipper of Mars 또는 보통 사람, Little Man이라는 뜻인데 아마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드개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왕의 친척입니다. 요압이 시므이를 단칼에 쳐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금했으나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한때 다윗을 저주했던 자의 후손이 모르드개이며 바사왕국 시대에 멸족의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기이할 뿐입니다. 만약 다윗이 감정을 내세워 시므이의 일족을 멸했다면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다윗의 자비가 후대의 유다 자손을 멸망해서 구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선조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했던 여호야긴 왕때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바벨론 2차 포로였습니다. 이 에스더 사건은 유다인들이 에스더와 함께 2차 포로 귀환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모르드개는 30, 40대였을 것이고 에스더는 2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주석가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대는 이방 문화에 적응이 되거나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지만 모르드개가 에스더의 보호자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개의 삼촌과 외숙모, 즉 에스더의 부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고아처럼 되어버려서 모르드개가 마치 자기 딸처럼 보살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본 이름은 하다사인데 히브리 이름으로 도금양 나무, 즉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다사는 스가랴 1장 8절의 화석류 나무, 하다심과 같은 뜻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작고 아담한 나무로서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홍마를 탄 사람이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계시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밝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스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개가 환관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2장 11절에 모르드개가 후궁 뜰 앞을 날마다 거닐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 데서 기인합니다. 후궁의 뜰을 날마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환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환관 아니면 일반 관리로서 왕궁에서 근무하는 신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당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고자 온 나라에 왕명이 내려졌을 때, 모르드개는 자신의 사촌 누이인 에스더를 잠시 숨겨놓았지만 그 당시 폭군 파사왕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더는 강제로 차출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 것을 명하고 에스더의 신분을 숨기고 왕비의 간택을 위해서 왕궁에 들여보냅니다. 어떻게 신분도 알아보지 않고 왕비를 택했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에스더의 외모에 관리들과 왕이 완전히 반해버려서 신분을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에스더가 고의적으로 다른 민족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도 숨긴 채 생활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궐 앞에 있는 모든 신복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교만한 하만이 나타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지만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개에게 왜 너는 왕의 총애받는 하만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기가 유다인임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개의 기계를 보십시오. 에스더의 왕비 간택을 위해서는 신분을 숨기던 사람이 왜 거만한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고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밝혔을까요? 그 당시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느 신 앞에서도 어느 우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다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유일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우상 앞에서도 절대 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면서
서러운 인생을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겠다는 모르드개의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미움을 사서 자신은 물론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하만은 모르드개에 대한 악독이 가득 차서 모르드개를 목매달아 죽일 계획과 제비를 뽑아 아달월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의 악독한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갔고 온 유다인들도 똑같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워 통곡을 했습니다. 모르드개의 황당한 행동에 근심이 된 에스더는 환관을 통해서 무슨 연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모르드개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는 사실과 이를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유다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말을 환관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고 왕의 안뜰에 나가면 다 죽을 것이고 만약 왕이 금호를 들으면 살 것이지만 왕이 자신을 부른 지 30일이 지났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죽을지도 모른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개는 다시 환관을 시켜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죽음도 불사하는 모르드개의 믿음 앞에 에스더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에스더에게 If I die, I die 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낳게 했습니다. 모르드개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곧 죽으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두려움 없는 믿음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졌고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어 유다의 원수인 아말렉 후손 하만과 그의 가족을 멸하고 하만이 정한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그날을 불임절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절기로 세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는 날로 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드높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은 위기에서 기회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배옷을 화관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개의 두려움 없는 믿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취사파였던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낸 모르드개는 후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고 에스더보다 더욱 유다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민족과 모든 종족의 유익을 도모하고 안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는 만큼, 배팅하는 만큼 우리를 도우십니다.